기출문제 사례입니다. 기출문제 사례를 보면은 농협대 실제 2018년도 또 2019년도에서 많이 인용되어졌던 부분입니다. 로컬푸드 운동이 우리 농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농가 소득과 국민 건강 증진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바람직한 로컬푸드 운동의 방향을 모색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농협대에서 나온 것을 다소 변경해서 실전 논술로 여러분에게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운동과 관련해가지고서 실제 기출문제랑은 약간 변형을 해서 실전 논술로 연습하고자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중 무역 갈등, 국제 경제적 불확실성은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더욱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 로컬푸드 운동은 농수산물 유통의 혁신과 국민 건강에 필요한 농수산물 수요의 증가에 힘입어 농가 소득의 획기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가 높다. 그렇게 됐었을 때 논제를 줍니다. 논제는 바로 이와 같은 로컬푸드 운동이 우리 농업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것을 써달라는 거고, 특히 그 영향을 쓰는데 막연하게 쓰는 게 아니라 농가 소득과 국민 건강 증진을 중심으로 이 분야에 대한 영향력을 고찰하라는 거고, 미래에 바람직한 로컬푸드 운동의 방향을 모색하시오. 이와 같은 실전 논술 문제를 여러분이 연습을 할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논제를 구성하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논제 구성 부분이랑 각각의 본문을 써내려갈 때 어떤 구조로 써내려갈지에 대한 개요 잡기가 필수적입니다. 핵심이 바로 로컬푸드 운동이 우리 농가에 미치는 영향, 특히 농가 소득과 국민 건강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 또한 바람직한 로컬푸드의 운동의 방향,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 것을 컨트롤링 아이디어에다가 작성을 해주고, 그리고 본문 1, 토픽 센텐스 1에다가는 농가 소득을 중심으로 로컬푸드가 미치는 영향, 두 번째 로컬푸드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세 번째 바람직한 로컬푸드의 운동 형태, 운동 방향을 갖다가 쓰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고 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각각의 서포팅 디테일, 부연 설명을 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본문에 썼던 내용을 요약하고 서두에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방향을 잡았던 것을 강조해주는 그러한 기준으로 해서 로컬푸드 운동 방향에 대해서 서술해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농협대 실전 논술을 직접적으로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서론에 대한 구상이라든지 서론의 전체 논제라든지 본론에 있어서 각각의 본론 첫 번째, 본론 두 번째, 본론 세 번째의 토픽 센텐스랑 그리고 부연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기호잡기를 해야지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도 어떻게 요약을 하고 결론을 맺을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특히 본론을 쓸 때 토픽 센텐스랑 본론의 핵심적인 내용 각각의 세 가지, 바로 농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 그 두 번째 국민 건강 증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세 번째 바람직한 로컬푸드 운동의 방향,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각각의 부연 설명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내용을 무엇인가에 대한 개요잡기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농협대 논술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농협대 기출문제를 변화해가지고 실전 논술로 한 문제의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추가적으로 또 다른 문제 부분 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실전 문제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야기된 강대국의 통상 압력이 우리 농가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하라.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매우 짧은 논제로 여러분에게 논술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논술을 함에 있어서 미중 무역회담 관련해가지고서의 시사 부분 거라든지 배경지식이 필요하고요. 관련 경제이론에서 개방경제와 폐쇄경제, 거시경제 순환모델, GDP, GNP, 그리고 경제의 주체 3요소,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 4요소, 외국이 등장하죠. 그래서 외국이 등장했을 때 개방경제가 되는 거, 관세 부과가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사회적 잉여,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은 훨씬 더 강대국의 통상 압력이 우리 농가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쓸 수 있는데 특히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이 필요하고 과연 이와 같은 부분 것을 어떻게 서론을 잡고 본론을 잡고 결론을 잡느냐 하는 것은 철저한 개요잡기 연습으로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본론에서 강대국 관세부과가 갖는 경제적인 파장 이렇게 잡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부연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농산품 공급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농산품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내용 구성을 한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결론은 본론 내용을 어떻게 요약하고 그리고 서론에서 언급했던 자기 주장을 어떻게 다시 한번 재진술할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농협대 논술을 익힌다는 것은 쉽지 않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농협대 논술과 관련해서 여태까지의 기출문제들이죠. 2018년도 김영란법 관련해가지고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밝히고 이 법률이 가져오는 소비 위축이 농축산가에 미친 영향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네, 어려운 문제입니다. 역시 단일 논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GMO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오르는 것에 대한 찬성 반대 예전 문제들이죠. 욜로 현상과 농산품 소비의 관계 및 이에 대한 농업인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기출문제들이라든지 또 실전 예상 문제 한 30편 정도를 강의를 하는데 물론 거기서 시사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고쳐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농협대 특히 전문대졸 이상 특별전형은 논술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논술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배경지식을 익혀가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농협 시사와 연결시켜서 글쓰기를 할 수 있을지 특히 중요한 개요잡기를 하기 위한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도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팟 논술에서는 농협대 논술 과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역량 가지고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스팟 논술팀입니다. 농협대 결코 아무나 가는 대학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학생만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협대 논술특강 영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